노래 가사 바꿔부르기. 저는 이거 작년에 노래 가사 그 문법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노래 빌려 사는 거, 영어에서는 패러디송이라고 합니다. 교수법의 한 커다란 한 축이에요. 미국 사람들 보면 미분송, 적분송이 다 있어요. 확률송, 뭐 지리송, 여기 있는 태서양, 여기 있는 뭐 이게 전부 노래로 다 돼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 귀에다 호소하는 수업만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미쳐버리는 거예요. 30%의 아이들만 총각학습자인데 나머지 70%의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들이 관계대명사고, 불의의 명작인데, 그래도 퇴근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저의 장사 미천들이에요. 애들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안 됐냐, 얼굴이.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는 내가 기술적으로 바빠서 안 되고, 그냥 가면 쓰고 해라, 가면 쓰고. 별난 거다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이게 선생님이 좀 웃겨줘야 돼. 선생님이 웃겨줘야 애들이 이거 써보고 싶은 욕심에 나와서 수행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애들이 이렇게 되면 애들이 역할도 꽤 자신감을 가져. 어차피 모르거든요. 근데 두상이 큰 애들은 알아보더라고. 오늘 강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헬렌 켈러가 한 말, 행복의 문화라고 하시면 다른 분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되게 다친 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 왜 이렇게 무기력해? 너무 왜 이렇게 나대? 그것 때문에 교직에 지쳐가지고 난 교직이 맞지 않나 봐. 자꾸 그러신다. 그러니까 애들이 닫힌 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 열린 문이 있어. 여기 이렇게 닫힌 문이 있으면 여기 옆에 열린 문이 있어. 이 열린 문을 바라봐주는 수업을 하자. 그 애들이 잘해도 앉아 이러면. 자, 요거 패러디하는 그림이다.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같이 이렇게 행복 대신에 지능이라고 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게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개차가 교직 30수 없는 동안 결론, 무기력한 이는 없다. 만약에 그 아이가 4교시에 온다면 그 아이는 먹고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야. 급식을 먹고자 해. 6교시, 7교시에 온다. 졸업을 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자. 발상. 좀 속이 좀 시원해지셨어요? 네. 정말 무기력한 애도 없습니다. 무기력한 수업이 있을 겁니다.